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서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바냐바라밀다를 설하였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넘버 1. 상수수화봉직각 여무량무수보살. 넘버 2. 동남동녀사불지공발인일해소경. 넘버 3. 불토일일공양불급보살무공과자. 넘버 4. 도차불소정례상족요백천자봉화. 넘버 5. 진사불수화이환산서방불신력고. 넘버 6. 편제불토재화대중각유화불위제. 넘버 7. 보살설대반약파라밀다령제문자. 넘버 8. 필획무상정등보채상수보살급제. 넘버 9. 권속현이환희탄미증유각수선근. 넘버 10. 공구타소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불보. 넘버 11. 살이퇴좌 일면. 넘버 12. 대반약 파라밀타 경권제일. 넘버 13. 정유세 고려국 대장 도감 봉직 조조 감사합니다.대바냐바라밀다경 제2권 3장법사 현장 한역송 성수 번역 1. 연기품 그때 북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최승이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승제 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바냐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승수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이며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의 승제 부처님은 승수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기에서 남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 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바냐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실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느니라.
승수가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감인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애와 넘버 1 대판약 파라밀타평 권제이 넘버 2 삼창법사현장 봉조엿 넘버 3 초분연기품 제1지 넘버 4 이시북방진 금가사 등세계 최후세 넘버 5 계명왈 최승불 호승제열의 은청 등 넘버 6 각명행원만선서세 한해무상장부 넘버 7 조어사천인사불박하범시현제피 넘버 8 안은주지위제보살마가살중설대 넘버 9 반약파라밀타피유보살명왈승수 넘버 10 견차대광대지변통급불신상신회 넘버 11 유예전예불소청례상족백언세존 넘버 12 하인하연이유차서시승제불고승 넘버 13 수보살마가살언선남자종차남방 넘버 14 진금가사 등세계 최후세계명왈감 넘버 15 인불호석가모니열의 은청 등각명 넘버 16 행원만선서세 한해무상장부조어 넘버 17 사천인사불박가범금현제피아는 넘버 18 주지장위보살마가살중설대반약 넘버 19 파라밀타피불신력고현사서승수 넘버 20 문이환희용약중백불언세존아금 넘버 21 청왕감인세계관례공양석가모니 넘버 22 열애급제보살마가살중득모에해 감사합니다. "무에해다라니 문과 삼마지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마하사를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승재 부처님이 승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 잎사귀의 뭇보배로 장엄된 천 송이의 금빛 연꽃을 승수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승재 여래가 문안드림이 한량 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로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없인 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 승수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의 출가제가의 보살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단기 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꾸미개며 그 밖에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에 북쪽에 있는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었고 거저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팔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승수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북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에 넘버 1 타라니 문삼마치 문신통 자체 주최 넘버 2 후신소촌 위자 유원자 비애민수허 넘버 3 시승제불고승수보살 언선제선제 넘버 4 금정시시수여의왕즉 이천경김색 넘버 5 련화기화천엽중보창엄수승수보 넘버 6 살이회지연여지차화지석가모니 넘버 7 불소여아사활승제열의치문무량 넘버 8 소병손의기거경리기력조하안락 넘버 9 주부세사가인부중생역도부지차 넘버 10 련화이기세존이위불사여지피기 넘버 11 응주정지관피불토급제대중물회 넘버 12 경만이자 회상소이자 하피제보살 넘버 13 위턱난 급비원 훈심 이대인연 이생 넘버 14 피토시승수보살 수화봉직 여무량 넘버 15 백천구지나유타출가제가보살마 넘버 16 가살급무수 백천동남동녀정례불 넘버 17 족우요 봉사각지무량 총총화향보 넘버 18 당번개의복보식급여공구발리니 넘버 19 레소경북방금가사등제불세계일 넘버 20 일불소공양공경존중찬탄무공과 넘버 21 자치차불소정례상족요 백천잡각 넘버 22 주일면 승수보살 전백불언세존종 넘버 23 차북방진금가사등세계 최후세계 감사합니다.
이름을 최승이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승제 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세간의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온데 세존께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다.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다.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다.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다. 이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드리니 불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북쪽의 금가에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 승수와 그 권속 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북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그리고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다. 그때 그곳의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감인 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불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넘버 1 명왈 최승불 호승 제열의 은정 등각 넘버 2 명행원 만선서 세간 해무상장부조 넘버 3 어사천 인사불박가범 치문세 존무 넘버 4 양소병손의기거 경리기력조하안 넘버 5 악주부세사가인부 중생역토부지 넘버 6 차천경 김색련화이기세 존이위불 넘버 7 사시석가모니 불수차련 화환산북 넘버 8 방금가사 등 제불세계 불신력 고령 넘버 9 차련 화편 제불토 제화대중각 유화 넘버 10 불결가 부좌위 제보살설대 반약다 넘버 11 라밀타상응지법 유정문 자필 등무 넘버 12 상정등보 제시시승수급 제권속현 넘버 13 차사이환희용약탄미증유각수선 넘버 14 근콩구타소공양공경존중찬탄불 넘버 15 보살이퇴좌일면여시최후세계이 넘버 16 전소유북방일일불토각유열의현 넘버 17 위대중선설묘법시 제불소역각유 넘버 18 일상수보살견차대광대지변동급 넘버 19 불신상전예불소백언세존하인다 넘버 20 연이유차서 10pp불각각보언어 넘버 21 차남방유감인세계불호석가모니 넘버 22 장위보살설대반약파라밀다피불 넘버 23 신력고현사서 상수보살문이 환희 감사합니다.
저마다 감인 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청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에도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 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면서 분보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다.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다.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다.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다.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의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었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 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북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동북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정장엄이라 했고 부처님 명호는 정상승덕열에 넘버 1 각각 청왕감 인세계관례 공양불급 넘버 2 보살 피제열의 찬선청왕각 이김색 넘버 3 천보련화이 고지연여가 지차지피 넘버 4 불소구친 아사치문무량소병소느 넘버 5 기거경리기력조화한 악주부세사 넘버 6 가인부중생역토부지차련화이기 넘버 7 세존이위불사여지피계응주정지 넘버 8. 관피불토급제보살물회경만이자 넘버 9. 회상소이자 하피제보살위덕난급 넘버 10. 비원훈심이대인연이생피토일일 넘버 11. 상수수화봉직각여무량무수보살 넘버 12. 동남동녀사불지공발인일의소경 넘버 13. 불토일일공양불급보살무공과자 넘버 14 도차불소정례상족요백천자봉화 넘버 15 진사불수하이환산북방불신력고 넘버 16 편제불토제화대중각유화불위제 넘버 17 보살설대반약파라밀다령제문자 넘버 18 필획무상정등보체상수보살급제 넘버 19 권속현이환희탄미증유각수선근 넘버 20 공구타소공양공경존중찬탄불보 넘버 21 살이퇴좌일면 넘버 22 이시통북방진금가사등세계최후 넘버 23 세계명청장엄불호정상승덕열에 감사합니다.
응공정 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 곳에 안원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이진용맹이이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이며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정상승덕 부처님은 이진용맹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서남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열의 응공정 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 곳에 안원이 계시면서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실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느니라. 이진용맹이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애와 무에헤다라니문과 삼마지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 마하사를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정상승덕 부처님이 이진용맹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 잎사귀의 뭇보배로 장엄된 천 송이의 금빛 연꽃을 넘버 1 응정 등각 명행원만 선서세한 해무 넘버 2 상장부 조어 사천 인사불박가범시 넘버 3 현재 피한 은추지위체 보살마가살 넘버 4 중설대반약파라밀다 피유보살명 넘버 5 리진용맹견차대광대지변통급불 넘버 6 신상심회유예전예불소정례상족 넘버 7 백언세존하인하연이유차서시정 넘버 8 상승덕불고리진용맹보살마가살 넘버 9 언선남자종차서남방진금가사등 넘버 10 세계최후세계명왈감인불호석가 넘버 11 모니열의 응정 등각 명행원만 선서 넘버 12 세한해무상장부 조어 사천인사불 넘버 13 박가범 금현재 피한 은주지장위보 넘버 14 살마가살 중설대반약 파라밀다피 넘버 15 불신력고 현사서 시리진용맹문불 넘버 16 소설 환희용약 중백불 언세존 아금 넘버 17 청왕감 인세계관례 공양석가모니 넘버 18 열애급제 보살마가살 중득모해 넘버 19 타라니문삼마지문신통자체주최 넘버 20 후신소촌위자유원자비에민수허 넘버 21 시정상승덕불고리진용맹보살언 넘버 22 선체선체금정시시수여의왕 즉 이천 넘버 23 경김색련화기화천엽중보창엄수 감사합니다.
이진용 맹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보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정상 승덕 여래가 문안드림이 한량 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다.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다.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다.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다.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 이진용 맹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 없는 백천 구지 나유타의 출가 제가의 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 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당기 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구미개와 그 밖의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에 동북쪽에 있는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었고 거저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팔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 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이진용 맹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정장엄이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정상승덕열의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온데 세존께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다.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넘버 1. 리진용맹보살 이회지연 여치차하. 넘버 2. 지석가모니 불소여하사왈 정상승. 넘버 3. 덕열의 치문무량소병소늘기거경. 넘버 4. 리기력조하한 악주부세사가인부. 넘버 5. 중생역토부치차련화이기세존이. 넘버 6. 위불사여지피계응주정지관비불. 넘버 7. 토급제태중물회경만이자회상소. 넘버 8. 이자하피제보살위덕난급비원훈. 넘버 9. 심이대인연이생피토시리진용맹. 넘버 10. 보살수화봉직여무량백천구지나. 넘버 11. 유타출가제가 보살마가살급무수. 넘버 12. 백천동남동녀정례불족우요봉사. 넘버 13. 각지무량종총화향보탕번기의복. 넘버 14. 보식급여공구발인일회소경동북. 넘버 15. 방금가사등제불세계일일불소공. 넘버 16. 양공경존중찬탄무공과자지차불. 넘버 17. 소정례상족요백천잡각주일면리. 넘버 18. 진용맹보살전백불언세존종차동. 넘버 19. 북방진금가사등세계최후세계명. 넘버 20. 정장원불호정상승덕열애응정등. 넘버 21. 각명행원만선서세한해무상장부. 넘버 22. 조어사천인사불박가범지문세존. 넘버 23. 무량소병소뇌기거경리기력조화 감사합니다.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에게 드리니 불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북쪽의 금가에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에 이진용맹과 그 권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불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동북쪽의 낱낱의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그리고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의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서남쪽으로 감인 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불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내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저마다 감인 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청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가기를 허락 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넘버 1. 안악주부세사가인부 중생역도부. 넘버 2. 지차천경 김색련화이기세존이위. 넘버 3. 불사시석가모니 불수차련화한산. 넘버 4. 동북방 금가사 등 제불세계 불신력. 넘버 5. 고령차련 화편 제불토 제화 대중각유. 넘버 6. 화불결가 부좌위 제보살설 대반야. 넘버 7. 파라밀타상응 지법 유정문 자필득. 넘버 8. 무상청 등보 제실이 진용맹 급제권. 넘버 9. 속현차사이 환희용약탄미증유각. 넘버 10. 수선근공구타소공양공경존중잔. 넘버 11. 탄불보살 이퇴좌일면 여시최후세. 넘버 12. 개이전제통북방일일불토각유여. 넘버 13. 레현위대중선설묘법시제불소연. 넘버 14. 각유일상수보살견차대광대지변. 넘버 15. 동급불신상전예불소백언세존하. 넘버 16. 인하연이유차서 10pp불각각보. 넘버 17. 언어차서 남방유감인세계불호석. 넘버 18. 가모니장위보살설대반약파라밀. 넘버 19. 다피 불신력고 현사서 상수보살문. 넘버 20. 이환희각각 청왕감 인세계관례공. 넘버 21. 양불급보살피 제열의 찬선청왕각. 넘버 22. 이김색천보련화이 고지연여가지. 넘버 23. 차지피 불소구진 아사치문무량소 감사합니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대 우두머리 보살들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었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북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 반야바라 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동남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무각장엄심가이락락이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승덕연 열의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넘버 1. 병손의기거 경리기력 조화한 악주. 넘버 2. 부세사가인부 중생역도부지차련. 넘버 3. 화이기세존 이위불사여 지피계응. 넘버 4. 주정지관피 불토급체 보살물회경. 넘버 5. 만이차 회상소이차 하피제보살위. 넘버 6. 덕난급피원 훈심이태인연 이센피. 넘버 7. 토일일상수수화봉치각 여무량무. 넘버 8. 수보살동남동녀사불지공발리니. 넘버 9. 내소경불토일일공양불급보살무. 넘버 10. 공과자토차불소정례상족요백천. 넘버 11. 잡봉화진사불수하이환산동북당. 넘버 12. 불신력고편제불토제화대중각유. 넘버 13. 화불위제보살설대반약파라밀다. 넘버 14. 령체문 자필 획무상정 등보 재상수. 넘버 15. 보살급 재권속현 이환희탄미 증유. 넘버 16. 각수선 근공 구타소 공양 공경 존중. 넘버 17. 찬탄불 보살 이퇴자 일면. 넘버 18. 이시통남방진 금가사 등세계 최후세. 넘버 19. 계명요각장엄심가약불호련화. 넘버 20. 승덕열의응청 등각명행원만선서. 넘버 21. 세한해무상장부조어사천인사불. 넘버 22. 박하범시현제피안은주지위제보. 넘버 23. 살마가살중설대반약파라밀타피 감사합니다.
그곳에 연화수연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과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연화승덕 부처님은 연화수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 남자야,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열의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실력으로 이러한 성서가 나타나느니라. 연화수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여래와 무해해다리니문과 삼마지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마하살을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연화승덕 부처님이 연화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 잎사귀의 뭇보배로 장엄된 천 송이의 금빛 연꽃을 연화수 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연화승덕 여래가 문안드림이 한량 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넘버 1. 유보살 명련 화수견차 대광대지변. 넘버 2. 동급불신상심회유예전예불소정. 넘버 3. 레상족백언세존하인하연이유차. 넘버 4. 서실현 화승덕 불고련 화수보살마. 넘버 5. 가살 언선남자 종차서 북방진 근가. 넘버 6. 4등세계 최후세계 명왈감 인불호. 넘버 7. 석가모니열의 응정등각 명행원만. 넘버 8. 선서세 한해무상장부 조어사천인. 넘버 9. 사불박가범 금현제피안 은주지장. 넘버 10. 위보살마가살 중설대반약바라밀. 넘버 11. 다피불신력고현사서 실현화수문. 넘버 12. 불소설환희용약중백불언세존라. 넘버 13. 금청왕감인세계관례공양석가모. 넘버 14. 리얼의 급제 보살마가살 중등무에. 넘버 15. 해탈하니 문삼마 직문 신통자 제주. 넘버 16. 최후신소촌 위자 유원자 비애민수. 넘버 17. 허실현 화승덕 불고련 화수보살언. 넘버 18. 선재선재 금정시시수여의왕즉이. 넘버 19. 천경 김색련 화기화천엽중보장엄. 넘버 20. 수련 화수보살 이회지연 여지차하. 넘버 21. 지석가모니 불소여하사완련 화승. 넘버 22. 덕열의 치문무량소 병소늘기거경. 넘버 23. 리기력 조화한 악주부세사가인부 감사합니다.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 연화수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 없는 백천 구지 나유타의 출가 제가의 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 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당기 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구미개와 그 밖의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에 동남쪽에 있는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었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 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연화수 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무각장엄심가이라 이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연화승덕열의 은공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온데 세존께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다.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다. 세간 일은 참을만 하시나이다.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에게 드리니 불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남쪽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넘버 1. 중생역토 부치차련 화이기 세존이 넘버 2. 위불사여 지피계응 주정지관 비불 넘버 3. 토급제태중물회경만 이자 회상소 넘버 4. 이자 하피제보살 위턱난 급비원훈 넘버 5. 심이대인연 이생피토 실현화수보 넘버 6. 살수화봉직 여무량 백천구진아유 넘버 7. 다출가 제가 보살마가 살 급무수백 넘버 8. 천동남 동녀 정례 불촉 우요 봉사각 넘버 9. 지무량 종총화향 보탕번 개의 복보 넘버 10. 10급 여공 구발인 이래소 경동남방 넘버 11. 금가사등 제불세계일 일불소 공양 넘버 12. 공경 존중 찬탄 무공과자 지차불소 넘버 13. 정례상 족요 백천잡각 주일면련화 넘버 14. 수보살 전백불언세 존총 자통남방 넘버 15. 진금가사 등세계 최후세계 명료각 넘버 16. 장엄심가약 불호련화승덕열애 넘버 17. 응정 등각 명행원만 선서세한 해무 넘버 18. 상장 부조어 사천 인사불박가 범치 넘버 19. 문세존 무량소 병손 의기거 경리기 넘버 20. 력조한 악주 부세사가인 부중생 넘버 21. 역도 부치차천 경김색련 화이기세 넘버 22. 존 2위 불사 시석 가모니 불수차련 넘버 23. 화환산 동남방 금가사 등 제불세계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의 연화수와 그 권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동남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그리고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에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감인 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불이시니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저마다 감인 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청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문안드림이 한량 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다.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다.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다.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다.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넘버 1. 불신력 고령 차련 화편 재불토 재화. 넘버 2. 대중각 유화 불결가 부좌위 재보살. 넘버 3. 설태 반약 파라밀타 상응 지법 유정. 넘버 4. 문자 필득 무상청 등 보채 실현 화수. 넘버 5. 급제 권속 견차사의 환희용약 단미. 넘버 6. 증유각 수선 근공 구타소 공양 공경. 넘버 7. 존충 찬탄 불보살 이각좌 일면 여시. 넘버 8. 최후 세계 이천 제통 남방 일일 불토. 넘버 9. 각 유열의 현위 대중선 설묘법 시제. 넘버 10. 불소역학 유일상수보살 견차대관. 넘버 11. 대지변통급불신상천예불소백원. 넘버 12. 세존하인하연이유차서 10피피불. 넘버 13. 각각보원어차서 북방유감인세계. 넘버 14. 불호석가모니장위보살설대반약. 넘버 15. 파라밀타피 불신력 고현사서 상수. 넘버 16. 보살문 이환희 각각 청왕감 인세계. 넘버 17. 관례 공양 불급 보살피 제열의 찬선. 넘버 18. 청왕각 이김색 천보련화이 고지연. 넘버 19. 여가 지차지피 불소구진 아사치문. 넘버 20. 무량소병소느기거 경리기력조화. 넘버 21. 안악주부세사가인부중생역도부. 넘버 22. 지차련화이기세존이위불사여지. 넘버 23. 피계응주정지관피불토급제보살 감사합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의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었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남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없이 마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서남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이진취이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륜변조승덕열의 은공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 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일광명이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과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의 일륜변조 승덕 부처님은 일광명보살 마하살에게 넘버 1 물회경만 2차 회상소이자 합피제 넘버 2 보살 위덕난 급피원 훈심이대인연 넘버 3 이생피토 일일상수수화봉직각여 넘버 4 무량무수보살 동남동녀사 불지공 넘버 5 발인 일에소 경불토일 일공양불급 넘버 6 보살 무공과자 토차 불소정례상족 넘버 7 요백천자풍화친사 불수하이환산 넘버 8 동남방불신력고편제불토제화대 넘버 9 중각 유화불위제 보살설 대반약다. 넘버 10. 라밀타령 제문자필획 무상정등보. 넘버 11. 제상수보살급 제권속현 이환희탄. 넘버 12. 미증유각수선근공구타소공양공. 넘버 13. 경촌중찬탄불보살 이퇴좌일면. 넘버 14. 이시서남방진금가사 등세계 최후 넘버 15 세계명리진취불호일륜편조승덕 넘버 16 열애응정등각명행원만선서세한 넘버 17 해무상장부조어사천인사불박가 넘버 18 범시현제피안은주지위제보살마 넘버 19 가살 중설 대반약 파라밀다 피유보 넘버 20 살명 일광명 견차 대광 대지변통급 넘버 21 불신상심 회유 예전 예불소 정례상 넘버 22 족백 언세존 하인 하연 이유차서시 넘버 23 일륜편 조승덕 불고 일광명 보살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화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오니 계시면서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실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났느니 라 일광명이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애와 무해해다라니문과 삼마지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중에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를 여러 보살마하살들을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일륜변조 승덕 부처님이 일광명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 그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 잎사귀의 뭇보배로 장엄된 천 송이의 금빛 연꽃을 일광명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일륜변조 승덕열애가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다.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다.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다.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다.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엄과 덕은 미치기. 넘버 1. 가살 언선남자 종차 통북방진 금가. 넘버 2. 4등세계 최후세계명 왈감인불호. 넘버 3. 석가모니열의 응정등각명행원난. 넘버 4. 선서세 한해무상장부조어사천인. 넘버 5. 사불박가범 금현제피안 은주지장. 넘버 6. 위보살마가살 중설대반약파라밀. 넘버 7. 다피불신력고 현사서 시일광명문. 넘버 8. 불소설환희용약 중백불언세존라. 넘버 9. 금청왕감인세계관례공양석가모. 넘버 10. 리얼의 급제 보살마가살 중등무에. 넘버 11. 해탈하니 문삼마치 문신통자 제주. 넘버 12. 최후신소촌 위자 유원자 비애민수. 넘버 13. 허시일륜편 조승덕 불고일광명보. 넘버 14. 살언선 재선 재금정시시수여의왕. 넘버 15. 즉 이천경 김색련 화기 화천엽중보. 넘버 16. 장엄수 일광명보살 이회지언여지. 넘버 17. 차화지석가모니 불소여아사활일. 넘버 18. 륜편 조승덕 열애치문무량소병소. 넘버 19. 뇌기거 경리기력조화한 악주보세. 넘버 20. 사가인부 중생역토부지차련화이. 넘버 21. 기세존 2위 불사여 지피계응주정. 넘버 22. 직관피불토급제 대중물회경만이. 넘버 23. 자회상소이자 하피제보살 위덕난 감사합니다.